과학의 달 4월을 맞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창의적 리더 연구자로 선정된 과학자들을 연속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건물이나 교량 등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만드는 과학자인데요. 모두가 안전한 사회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과학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교. 오늘 만나볼 과학자를 마주한 곳은 연구실이 아닌 옥상. 무거운 실험 장비를 운반한 데 이어 블록을 쌓듯 차곡차곡 조립도 하는데 대체 뭘 하는 걸까요? 구조물을 모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고층 건물.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 변이 계측하는 센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이 구조물을 흔드는 것처럼 흔들었을 때 이 구조물의 변이를 얼마나 잘 추정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실험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특별한 센서로 안전을 지키는 손은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고층 건물을 모사한 실험 조건에 그가 개발한 센서를 올려놓고 전원을 공급하자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센서 실험을 위해 모형을 흔드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구조물의 변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구조물의 변이를 알면은 그 구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어떤 식으로 거동하는지를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물의 변유량을 감지하는 이 센서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그 GPS 기반으로 변유를 재는 센서들은 정확도가 보통 좋아야 한 8mm 정도 나오는데 저희 센서는 이 정확도가 한 2mm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확도 측면에서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려 2mm의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감지해내는 센서.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가속 도계가 들어가 있고 이 왼편에 GPS 칩셋도 달려 있습니다. 가속 도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GPS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이 보드에서 융합을 해서 최종 결과값을 컴퓨터로 보내줍니다. 과연 이번 실험에도 좋은 결과값이 나왔을까요? 이 가속도 신호하고 GPS 변이 신호를 융합을 해서 저희가 실제 추정한 변이를 보시면은 이게 실제 구조물의 흔들리는 거동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준비하는 연구원들. 건물의 노후화나 부식으로 인한 손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의 변유량을 계측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진행한다는데요. 이번엔 어떤 실험일까요? 지금 가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천천히 흔들리는 뭐 바람에 의한 진동하고 조금 더 빨리 흔들리는 지진에 의한 신호 같은 것을 가진해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든 방향의 변유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손은 박사팀의 센서는 건물이나 교량 등 다양한 구조물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그 GPS 기반으로 한 센서들은 변이 측정 정확도가 한 8m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GPS 센서하고 가속도계 센서를 하나의 센서로 통합을 함으로써 그 변이 측정 정확도를
8mm에서 한 2mm 정도로 높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많은 교량들이 떨릴 때 실제 8mm까지 떨리지 않고 아주 미소하게 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소한 진동 같은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변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쓰이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적용돼 교량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 개발할 때 사실 이거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뭐 국내 교량 뭐 한 두세 군데에서도 실험을 하고 또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 있는 교량 실험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교량까지 실험을 하면서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추울 때, 더울 때 해외까지 출장을 가서 그래서 나름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게 실제 기술 이전이 되고 상용화 됐을 때는 나름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또 뿌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정밀 변이 계측 센서 기술은 미국, 유럽 등 해외 특허도 출원됐습니다. 그날 오후 각종 안전장비를 차량에 옮겨 싣는 연구원들 새로운 센서 개발을 위해 현장 실험을 나간다네요. 어디를 지금 가시려고? 유교랑 유교. 조금 위험한 실험인 걸까요? 안전장비를 갖춰 입고 육교에 오르는 이들. 센서 설치를 마친 연구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둘, 셋. 예상과 다른 행동?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험이라고 하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뛰니까 교량이 더 많이 흔들리니까 그때 이 변이가 얼마나 잘 측정되는지 보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많이 떨리게 학생들하고 저하고 한번 뛰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저거를 저기 보이는 기둥 보이시죠? 저거를 고정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요걸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요. 요거는 밤에도 촬영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화상을 가지고 열을 측정을 하고 요거는 가속도계를 이용해 가지고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요 신호를 저희가 융합을 해가지고 이 교량의 미세한 진동을 계측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실험에서 측정한 값을 갖고 이번엔 학교 지하에 위치한 실험실로 향하는 손은 박사. 아침부터 이제 해가 떠가지고 밤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대상 물체가 좀 변하는 거를 검사할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응? 실험을 위해 여러 장비를 설치하는 이들. 이번엔 야외 실험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장비가 등장합니다. 제가 여기서 변이를 쟀는데 이게 얼마나 잘 변이를 추정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채점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거는 이 장비값만 해도 한 1억이 넘는 굉장히 고가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못 쓰죠. 검증용으로만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번엔 지하에서 불까지 꺼가며 해의 움직임을 모사한 실험을 이어나가는데요. 이 실험은 GPS와 가속도 칩으로 개발한 센서 외에도 다른 장비를 사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라네요. 건물이라는 게 낮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밤에도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밤에도 변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변이를 추정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반 카메라로, 밤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대상을 추적해 구조물의 변이량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해의 움직임을 저희가 모사를 해가지고 조명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물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물체가 이렇게 다르게 보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체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크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기준 물체를 중간중간에 바꿔줘가면서 대책을 하니까 1mm도 안 되는 오차를 저희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계측을 할 수 있었다면은 뭐 사람들을 미리 대피한다든지 그런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건물들의 안전성을 검사하는데 이런 센서들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2019년 리더 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가 과제를 수행 중인 손은 박사. 제가 선정될 때는 이제 공학 분야에서 하나만 뽑는 그 해였거든요. 그래서 토목 분야에서 이 그 리더 연구에 선정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에 혁명을 가져다 줄 3D 프린팅 기술. 손은 박사는 프린팅이 완성된 다음에 검사했던 기존의 방식 대신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공정 중에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제 그 한 층과 한 층 사이의 결합력을 결정하는 게 이제 그 깊이거든요. 그 쌓을 때 이제 녹는 게 이제 만약에 깊이가 얕다면 층과 층 사이 결합력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팅 할 때는 이제 적당한 깊이에 이제 녹는 양을 항상 조절해줘야 되는 게 품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의 문제는 안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 박사는 열화상 카메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열화상 카메라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3D 프린터에 같이 접목해서 융합을 해가지고 3D 프린팅하면서 용융풀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측정한 값을 분석해 녹는 깊이와 양을 파악하고 여기에 레이저 스캐너와 광학 장비에서 나오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품의 강도와 모양까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기존 제작 기술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사회였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즉각 생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앞으로 많은 제품들이 3D 프린팅으로 제작이 될 텐데 그런 제품을 안전하고 그리고 원래 목표했던 성능이 나오도록 만들면서 검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성 그리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허 출원된 이 기술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의 근간을 지킬 소중한 기술입니다. 손은 박사가 구조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마음먹은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간 게 이제 94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사회 기반 시설물을 사용을 할 때 아 정말 안전하다. 내가 이 교량을 지나면서 사고가 날 거라는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회 기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학 시절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에 집중했을 뿐 관리와 유지의 중요성은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요. 구조물 안전진단을 전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손 박사는 안전을 지킬 기술 개발에 힘썼습니다. 이게
근정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2018년도 발명의 날에 제가 받은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명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실제 상용화가 된 그런 것을 좀 잘 인지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이 상을 주신 것 같아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그와 뜻을 함께하는 제자들. 손박사에게 있어 이들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사진 기사님 오셨어? 아니면 오셨네? 30분까지 오리 연못으로 오시게 됐어. 오리 연못으로? 알았어, 나도 그럼 갈게. 그럼 나 금방 갈게. 먼저 가 있어. 네. 오랜만에 뵙네. 작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네. 어떻게 좀 구도를 좀 잘 잡아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촬영한 건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찍었던 것 같아요. 보기 좋더라고요. 부임한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됐다는 사진 촬영은 어느덧 특별한 연례 행사가 됐다는데요. 연구의 규모가 커지면서 많아진 학생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네요. 다 같이 사진 촬영하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죠. 근데 요즘 코로나라서 사실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를 못 벗고 찍은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 찍을 때는 뭐 가능하면 마스크 벗고 좀 찍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먼저 화이팅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마스크를 쓰고 있어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의 개성을 한껏 살려봅니다. 아무래도 연구실에 평소에 있다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마련인데 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바깥 공기도 쐬고 하면서 연구실 구성원들이랑 친목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억과 시간을 담는 사진. 그 속엔 함께한 제자들이 늘 잘 되길 바라는 손훈 박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손훈 박사에게는 미국 유학 시절에도 놓지 않고 꾸준히 지켜오던 특별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항상은 아니지만 시간 되면은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점점 나이 들면은 뭐 연구도 사실 체력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체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개인 연구, 여기에 국가 과제까지 이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 자기 관리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오전 운동으로 주말을 연 손 박사. 오후에는 과학자라는 명함을 잠시 내려놓고 100점 만점의 남편이자 아빠로 변신합니다. 예,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서로 분담을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제가 좀 더 하는 대신 주말에는 거의 전적으로까진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파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그럼 진짜 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와이프가 더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주중에는 제가 많이 못 도와주니까 그래도 주말에는 그래도 집안일도 하고 애하고도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죠. 아빠와 과학 잡지 보는 것이 취미라는 아들. 여기네. 다리에 센서를 붙였다고. 그래서 센서를 붙여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 다리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이거 뭐라고 쓰여 있어? GPS. 그다음에? 가속도계. 아빠가 개발해서 하는 그런 센서들이잖아. 응. 수아, 너 과학자 되고 싶어? 네. 그러면은 뭐 어떤 과학자 하고 싶은데? 과학자랑 그리고 또 로봇 과학자. 로봇 과학자? 네. 그럼 어떤 로봇 만들고 싶은데? 어떤 로봇인지 아직 생각 안 했어요. 그래? 네. 제가 원래 과학자라든지 이런 이공계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약간 잘못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거에 부합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범위의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뭐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제가 분야를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준다는 손은 박사의 가족. 그에게 있어 연구의 원동력은 무한한 긍정을 선사하는 가족입니다. 최근 손은 박사는 융합 연구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도 하고 강의랑 관련된 그 머신러닝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자인데 이 머신러닝 쪽에서는 나름 굉장히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머신러닝과 안전진단 기술의 만남. 그가 생각하는 미래 기술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강제 도막을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그 안에 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손상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받은 영상을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자동으로 이런 부분은 부식이 있다. 또 이런 부분은 균열이 있다. 그것을 자동으로 검출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들어가시면은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자동 검사 기술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검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도막에다가 이렇게 접촉식 센서로 사람이 이렇게 찍어봐서 검사를 했거든요. 극부 지점에서만 검사하지 넓은 면적을 페인트 칠했을 때는 사실 검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장기적으로 비접촉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으면은 검사 속도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숫도막 같은 데도 검사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스캔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열을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한 다음 도막 두께별로 다른 열 반응을 시각화하고 값을 수치화시키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 신호 처리할 때도 뭐 요즘에 많이 하는 뭐 기계학습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계측한 신호하고 정량화하고자 하는 도막 두께하고의 관계를 제가 기계학습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추정하는 그런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센서와 인공지능이 합쳐진 이 기술에 특별한 기술이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저 이게 지금 20W짜리 레이저고요. 거기에 다른 그 쿨러가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카메라가 같이 있는데 물론 실험실 수준에서 했던 실험 장비들을 드론에 충분히 탑재 가능한 무게로 소형화, 경량화 시켜서 이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드론을 이용해서 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교량에 자석 바퀴를 부착한 로봇 형태로도 개발 중인 기술. 이 기술은 앞으로 사람이 가기 힘든 교량 바닥이나 보이지 않는 내부를 로봇이 탐색하고 인공지능 장치를 통해 손상을 알아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네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게 어렵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게 더 가치가 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가치가 크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특정한 이들을 위한 기술이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하는 안전을 위한 기술. 그 큰 꿈을 가능케 하는 그의 기술은 오늘도 세상을 든든히 지켜냅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과연? 이거 뭐 무거운데?
이야, 이거 예쁘다. YTN 사이언스 출연해줘서 감사하다고. 현, 네가 좀 읽어봐요, 이거. 감사패 손손 삶의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기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예상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또 좋은 어쨌든 패긴 패네.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리더 연구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원아, 엄마 여기 놔둘게요.